오늘도 6월 19일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커다란 행복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영혼의 행복한 길임을 깨달으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알고 깊이 아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미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을 믿고 따라갈 그러한 삶이 필요한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시기 전 아브라함의 족속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서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받은 자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본질까지 이르지 못했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그저 자신과 함께하면 되는 어떠한 존재로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자신 자체를 거부하는 오히려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하심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이 온다, 아들이 온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은 좋지 않다, 흠모할 것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볼품없다, 풍채도 없는 존재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나라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들을 그 아들이 모두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구약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쌍해요. 왜? 사무엘상에서 보지만 왕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왕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왔던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지나서 바로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잘 살겠지,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곳이 아주 뭐 아름답고 뭐 행복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실상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유전되지 못한 까닭으로 사사기에 이르는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이든지 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정체제가 필요하다, 우리를 다스릴 존재가 필요하다, 왜? 외부의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이죠.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바로 사무엘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건만 봐도 엘리가 얼마나 혼탁하게 살았는지를 볼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2세대까지는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지만 그 이후에 잘 양육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날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너네가 이렇게 하면은 고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세워진 게 사울왕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실패했어요. 사울왕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다윗왕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라는 속성이 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왕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그 왕의 말씀대로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네, 그래서 다윗도 항상 쫓기면서 살고 피 흘리면서 살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인간은 자꾸만 자신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자신이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꾸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저 환경이 더 좋은 것 같고, 나보다 뭔가가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참으로 겸손하지를 못해요. 항상 보면요, 낮은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밑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위로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높은 곳에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향락과 정욕과 쾌락을 쫓아 자신의 부와 명예와 만족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의 부귀영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이 땅을 낙원과 같이, 천국과 같이 꾸미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땅은 소망 없는 땅이고, 이 땅은 체질과 같이 불에 타버릴 땅이고,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허상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균형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일에도 힘쓰지만 하나님과도 교제를 잘 가꿔야 되는데 그 출발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경영하게 될 때에 부귀영화 재물 오더라도 말씀 안에서 청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주시되 넘치도록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의 겸비함과 또 그것을 잘 감당하려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온 지면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가 그 어떤 성품적으로 온유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그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세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같이 저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꿈이 있는 자는 그 꿈을 쫓아서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꿈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이 땅 가운데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쫓아서 매일의 삶을 추진하고 추구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까?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꿈꾸는 자들은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면서도 참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증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를 찾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공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실존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나라를 그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반석과 같이 세워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믿음 가지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믿음 저 사람에게도 저 죽은 영혼들에게도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우리가 진정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그 마음 품고 복음 증거하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는 영혼 살리는 구령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 목적 그리고 사명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잘 꾸며고 잘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교회이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와 불신자 간에 하나님과 불신자 간에 우리도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린 그저 통로일 뿐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교만도 없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 십자가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좁은 길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멸망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좁고 험하고 힘들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하사 그 보혈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거룩함과 윤택함이 있게 하시고 품이 있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